오늘도 이리저리 정신없이 불려다니는 매니저는 실수로 다른 동료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부딪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매니저의 몰골을 보고는 딱히 더할말 없던 동료는 괜찮다고만 답해줍니다.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동료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상송장 마냥 말이 아닌 모양이네요. 동료는 그의 손에 들린 음식을 보며 루카에게 주는 거냐 물어보자 맞다 답하지만 지금은 사장실로 불려가는 중이라 어찌할지 모른다 하자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테니 자기가 직접 문 앞에 두고 와준다 하며 현재로서는 루카에 대한 처우가 더 중요한 이야기니 거기에 신경 쓰라 배려해줍니다. 그 배려에 깊이 숙이며 감사를 전하고 사장실로 가는 매니저와 그런 매니저의 등을 보며 대신 그녀의 집으로 가는 동료. 역시 예상대로 이제 윗분들은 루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할 모양이네요. 이대로 계속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량의 스케줄이 펑크나고 업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회사의 신용까지 떨어질 테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루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도 이용하는 업계의 어른을 욕하고 싶은 심정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알까요? 사회는 냉혹하고 회사는 신뢰를 중요시하며 아이돌이라는 자원은 팬들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인 만큼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루카를 계약 파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위기를 루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매니저는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가 걱정이네요.